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일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들은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한데 투표 안내와 주의사항에 대한 관련 브리핑 내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참여를 위해서 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 격리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시고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종료 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 방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 발표 이후 자율격리 전환 전 재택치료는 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자율격리 전환이 재택치료 체계로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율격리 이행 여부 및 논의 시기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대면 진료 체계 추진 상황 및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격리 전환 전까지 재택치료 운영을 일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조정하고 현행 24시간 대응 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중관리군 대상 기준은 60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로 변경 없이 유지하되 건강 모니터링 횟수는 현행 1일 2회에서 1회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서 집중관리군도 대면 진료 위주의 관리 체계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관리군은 대면 진료 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 상담과 처방 시 1일 2회에서 1회로 수가 인정 횟수를 조정하고 격리 시작부터 해제 때까지 60세 이상 고연령층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 상담하는 권고는 폐지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그리고 코로나 비질환 환자의 대면 진료를 위해서 외래 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외래 진료센터를 찾기 쉽게 재택치료자 안내 문자,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수요가 존재하는 한 24시간 대응 안내하는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